그러면 아, 아라비안의 호수 말은 그 말은 골스로 겪고 있는데 힘든 훈련을 겪죠. 어디서? 사막에서. 중동에. 이 트레이너가 요구하죠. 뭘 요구해? 절대적인 오베디언스. 복종을 요구하죠. 뭐로부터? 말로부터. 그리고 그들 테스트하죠. 알기 위해서. 이프는 논문인지 아닌지죠. 논문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그들이 완전히 훈련되어졌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죠. 컴플리트는 부사라서 뭘 꾸며줘? 분사를 부사가 꾸며주죠.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주죠. 아시? 그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에서 폴 세이 투비는 A가 B한테 강요하다 하거든요. 다시 마지막 테스트에서 트레이너가 강요하죠. 말로 하면 뭐 하도록 강요해? 뭔가를 하도록 강요하죠. 뭐 없이? 뭐 없이 수일 동안.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말을 어떻게 만들어? 루스하게 만들죠. 느슨하게 만들어준 거지. 물론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해? 달려가기 시작하죠. 어디를 향해서? 물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나 모처럼 그들이 마지막 단지 뭐 할 때? 그들이 막 마실 준비했을 때 트레이너가 뭐 하는 거야? 그의 휘슬을 부는 거지. 그치? 답은 3번이죠. 왜냐하면 접속사가 나왔지. 그리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지. 그럼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올 자리야? 동사 나올 자리죠. 그치? 뭐라고 나와야 돼? 로스라고 나와야 되겠지. 그치? 내용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말이 안 먹어야지 테스트 통과하는 거겠지. 그치? 네, 쭉 가겠습니다. 네. 동사 찾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말은 근데 어떤 말? 잘 훈련되어진 말은, 그 말은 어떤 말? 배웠는데 완벽한 복종을 배웠던 말은, 이게 동사죠. 스탑. S부터는 안 되지. 왜냐면 말이 복수니까. 멈추는 거죠. 그들은 돌아서서 뭐 하는 거야? 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지. 러닝백 하는 거. 누구에게? 트레이너에게. 그들은 거기에 서 있죠. 뭐 하면서? 물을 원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는 거죠. 어디서? 완벽한 복종에서. 트레이너가 확신할 때, 뭐라 확신할 때? 대자를 확신하는 거죠. 그가 복종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할 때, 그가 주었던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럴 때 확신할 때, 그가 주는 거죠. 그들에게 뭘 주는 거야? 신호를 주는 거죠. 어떤 신호? 돌아가라는, 어디로 돌아가? 마시기 위해서 돌아가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됐어요. 어쨌거나 주어 찾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장의 핵심은 주어 동사야. 됐어요?